오늘은 타임스퀘어 문구 코너예요. 엄청 많은 슬라임들이 여기 다 모였나 봐요. 슬라임을 향해 다다다다다. 저기 뒤쪽으로 가봐. 뒤에도 있어. 어, 슬라임 천국이야 여기. 열심히 분석 중이네요. 예쁜 슬라임이 많아서 너무 고민되겠어요. 우리야! 나 이거 살려. 핫핑크 젤리 슬라임이 선택됐어요. 이거 2,000원. 2,000원. 아, 너무 좋아하네요. 이제 계산하고 집으로 갈게요. 귀요미지우 슬라임 놀이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액체괴물이 엄청 많이 샀는데요. 이만큼이나 샀어요. 핑크 먼저 내놔. 핑크 먼저 내놔. 봐봐. 이건 도망. 반짝이들 먼저 넣을 건가 봐요. 노란 반짝이 먼저 뿅. 많이는 안 보고 이 정도만 보고. 이 정도 넣고. 이런 색깔도 맞고. 일단 이거 다 넣은 다음에 두르기. 지우가 계획이 다 있군요. 반짝이를 다 넣고 나서 섞을 거래요. 너무 많이 부었나봐요. 핑크색 지우야, 그 표정은 뭐야? 생각처럼 쉽게 섞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결국 손으로 섞고 있네요. 어머, 나중에 저 손을 어떻게 씻으려고? 토핑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막 삐져나와요. 우와, 예쁘다. 지우는 반짝이 슬라임이 너무 마음에 드나 봐요. 근데 여기 다 떨어뜨려봐. 내 욕심을 너무 냈나 봐. 야광 가루를 넣고 투명 슬라임을 야광 슬라임으로 만들어 봐요. 야광 슬라임 만들게요. 한번 부어 볼게요. 야광 가루가 느낌이 좀 딱딱한가 봐요. 아빠랑 지우랑 아홉 가지 색깔 모두 만들 거래요. 알뜰살뜰 가루를 모으네요. 순식간에 7개가 완성됐네요.
남은 가루 모두 넣기로 했나 봐요. 우와, 알록달록 야광 슬라임이 되겠어요. 영차, 잘 뭉쳐봐, 지우야. 물의 느낌 좋아. 이제 야광 슬라임이 진짜 야광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이제 어둠으로 가볼게요. 짜잔. 우와, 기대 이상인데요? 너무 예뻐요. 오, 그러게요. 진짜 반딧불이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놀았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제가 재밌게 놀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유아 스펀지 렛자 번째 이야기 뿌리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